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울의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를 제외를 하면 지금 모든 지역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10억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청약 열기가 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압도적인 규모와 입지 때문에 작년부터 청약 대기자들이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둔천주공 재건축단지 오늘 분양올림픽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소감을 말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주영남 소장님 소감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쿄올림픽이 이게 네. 7월 23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도쿄 그 내 경기장에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네. 결정이 됐다 그러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관중도 하나의 그 스포츠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인데 관중이 없이 올림픽이 진행된다는 거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분양올림픽도 이 직관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사실 쇄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저희가 어떻게 이 스튜디오 안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도쿄올림픽보다 더 활기차게 네. 분양시장의 발빠른 정보와 정확한 분석 계속 전해드리겠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 둔촌주공의 단지명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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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분양올림픽 네. 이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 굉장히 뜻깊은 네. 좋은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둔촌주공 단지의 규모 시공사를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규모를 먼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단일단지 국내 최대 규모 사실 둔촌주공을 위한 수식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2,032세대인 것이죠. 네. 조합원 물량이 6,200, 일반 분양이 4,786 거기에 임대가 1,046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도 살펴보시면은 네. 3단지만 한번 볼 거예요. 3단지 하나가 네. 3,942세대입니다. 다른 지역의 전체 그 세대수를 합친 것보다도 3단지 하나가 훨씬 더 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송파 헬리시티가 뭐 9,000세대 넘는 9,510세대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단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나.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정한 단군 이래라는 수식어는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를 비롯한 이 지역,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그 보여질 것 같습니다. 표현을 진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내한 데르타린 이후 뭐 최대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별로 재미없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좀 하지 말라고 네.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카톡이 왔네요. 보내줘요. 정답입니다. 아, 귀여워. 우리 PD님이 편집 안 해줄 거 같네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울 안에서는 네. 이 정도 규모 이상은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네. 과거 1980년대처럼 막 손가락 가리키고 지시하면은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택지 개발이 안 되는 시대이고요. 땅이 다 이제 소진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 중에서 둔촌주공을 능가하는 규모를 갖고 있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최소한 서울에서는 독보적인 규모를 확보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당군 이래 최대 규모는 이곳이 어울리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거 당군 성대모사 한번 하고 당군이요? 네. 당군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군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군 뭔가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나 이후 최대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3,000세대 이상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뭐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뭐 어떨까요?
예, 역시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2,000 세대가 넘는 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공사 4개 건설사가 네.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8월에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까지 모두가 시공력 평가 10위 안에 드는 네.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있죠. 네. 이 4개 건설사가 모두 참여해서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규모라든지 이 시공사의 이력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까지 뭐 가장 최대 규모 하면 이제 브록레스너가 많이 등장했는데 브록레스너의 체급으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거산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그레고르 클리게인이라고 하네요. 그냥반 수준이 아닐까. 원어민 수준의 혹시 발음이네요. 발음 좋죠. 네. 네. 그레고르 클리게인. 네. 근데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봤겠습니까? 어디서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본 건 기억이 나갖고 나무위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나무위키. 제 애용합니다. 나무위키. 네. 뭐 네이버, 구글 다음보다도 나무. 그렇죠. 뭔가 이런 네. 이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나무위키에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름도 나무위키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별로. 그거 본인이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넣어야 되겠다고. 한번 넣으세요.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동물 성대모사 가능한. 동물 성대모사 늘 네. 하고 있죠. 예전에 몇몇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보면 잘하죠. 닭 같은 거. 빨리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달하고 평점 어떻게 나왔죠? 진정한 10점 금메달 10점. 제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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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서서 한번 다른 단지에 제가 준 적이 있어갖고 네. 아, 그때 괜히 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둔촌 주공을 위해서 10점 금메달은 좀 남겨놨어야 하는, 네.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아서 네. 제가 덤으로 골드바 하나 더 이렇게 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바요? 그렇죠. 어차피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묻고 더블로 가. 말로만 입으로만 때우는 거. 수박바 드셔보셨어요? 전 메로나 좋아해요. 메로나? 예. 이거 바 형태 아이스크림 뭐가 좋아요? 메로나? 거의 비비빅바 아세요? 비비빅바? 비비빅바 아세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하죠. 이 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턱이 발달했습니다. 턱이 발달했다. 예. 밤에는 오징어, 또 낮에는 비비빅밥. 네. 하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담은 짧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가용 15분 활용한 역세권 단지만 추천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나 비판이 좀 많았어요. 아, 네.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진정한 좀... 역세권을 원한다라는 구독자들의 요청.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을 원한다. 저 계속 세도를 하고 있는데 분양올림픽 구독자의 눈높이를 맞춘 그런 지역인지 좀 평가와 그런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둔촌주공을 설명드리기 위한 일종의 네. 반전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둔촌주공은 뭐 여기서 부터 몇 분,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네. 이 역 자체가 차후에 둔촌주공 이 단지 내 상가 출입구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여기서 몇 분 걸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물론 워낙 이 사업부지 규모 자체가 커서 사업부지가 62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단지 내 몇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내부에서 걸어갈 때 뭐 소요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 사업부지 그 경계로부터 역까지 걸리는 시간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진정한 역세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도로망은 어떻죠? 둔촌주공 입주 세계나 또 하남신도시 규모를 보면 체증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네. 현재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네. 약 8분이면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올림픽대로도 7분이면 진입 가능한 네. 좋은 주변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 네. 여기에 추가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하남 안성 구간이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둔촌주공 입주 전에 이 하남 안성 구간이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차후에 늘어나는 인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 좀 자주 하세요? 운전 요즘 자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뭐 걷는 거는? 걷는 것도 자주 안 하고 있어요. 아, 뭐 누워 있는 거? 주로 누워서. 네. 많이 뭐 좀 드시고 누우세요? 뭐 메로나 같은 거?
누워서 이제 메로나 빨아 먹으면서 네. 자료도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1만 2천 세대 넘으면은 그 입주 가구 안에 학생 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그럼 교육 환경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체 단지 규모 그리고 네. 차후에 입주하게 될 전체 인구 규모에 걸맞는 학교 수준을 다 갖추고 있죠. 사실 뭐 강동구가 예, 교육시설 잘 되어 있는 그 요소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부만 따져보더라도 위례초, 둔촌초, 동북중, 동북고등학교가 잘 잡고 있고요. 네. 단지 외부를 보실 때에도 한신중, 둔촌고, 성내중, 보성중, 보성고, 오륜중, 창동여고, 영파여고 등등 학교 얘기 다 하더라도 네. 제가 숨이 찰 정도로 네. 메로나가 하나 먹고 싶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모교는 여기랑 가까운가요? 제 모교는 이쪽 네. 동네는 아니죠. 네. 광진고 쪽이었으니까. 네. 예. 학교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노래 생각나시나요? 학교 그 교가요? 교가요. 그거 생각 안 나죠. 학교가 어디 있었는지도 지금 다시 찾아가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가 네. 생각난 거 없어. 군가는? 군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진짜 사나이로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흔하고 군대 안 가도 안 그렇죠. 되고. 아 그건 너무 흔하다. 철에 노 아 이거는 노동가였구나 이거. 군가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철에 노동자가 생각이 네. 세대가 아, 20대 이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의욕을 말끔하게 해서. 저 때는 26개월. 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네. 병역의 의무를 필했다는 것. 네. 네. 뭐 그때는 급여 얼마 안 되죠? 그때는 없죠.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 받아갖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부대에는 따로 이제 스냅바라는 게 있었어요. 와, 거기 가서 메로나. 밥 한 끼 먹고, 뭐 저는 뭐 그때 이제 담배를 안 피웠으니까,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담배 사서 피우고, 그러면 이제 끝이었죠. 구름과자라고 막 그때 촌스러운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구름과자. 구름과자. 네. 네. 그게 진짜 급여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근처가 집값이 그렇게 안 높은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육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군인들이 이제 뭐 휴가나 외박을 나왔을 때 주로 이용하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있는 곳에 물가는 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